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상 담일리고 목요일인 만큼 1부와 2부를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 6시부터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1시간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 7시 2부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황주명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네. 황주명 대표님 혹시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꽃에 대한 감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말요? 황주명 대표님이 꽃같이 멋지셔서 그런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겨울이 예년보다 조금 따뜻했기 때문에 평년보다 꽃 개화 시기가 5일이 빨라졌다 그래요? 많이 빨라졌네요. 엄청 빨라졌죠. 네. 그래서 남쪽부터 서서히 이제 대한민국이 노랗게 물들고 있는데 전국이 빠르게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계절도 황금빛 물결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냥 꽃은 잘 모르지만 네. 황금꽃은 좋아합니다. 정말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황금꽃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상담 준비 잘 해주셨죠? 네, 준비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싶으시다면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계좌 내가 지키고 싶다 황주명 대표님과 하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교재 5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계좌를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지키고 싶어요.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저희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황주명 대표님의 이름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하고 교재도 드리는데 저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돌림판을 돌려서 제가 선물도 팡팡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붉은색 옷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분을 보다 더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돌림판 또 돌려서 좋은 선물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럼 또 황금 계좌를 위한 한 발걸음 힘차게 한번 나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종목상 담일리고 출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매주 목요일 6시 여러분들과 종목상담 119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참 의미 있는 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금요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목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주에 3분의 2 이상을 넘어온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물이랑 옵션 만기일도 목요일로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잘해야 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그 마감되고 나서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에 어떠한 섹터들이 잘 갈 것인가 또 어떠한 흐름들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전혀 쉽지 않은 장세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실적 시즌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장에서는요. 조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들은 잘 가고요. 혹은 또는 완전 개별주들이 잘 가는데 중간에 있는 어설픈 종목들은 완전히 스탑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문의를 많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내 종목이 특히 이 3월 달 이 감사보고서 시즌이라고 우리가 일명 그러거든요.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꼭 질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의 계절이라고 불러요? 3월, 4월을. 왜 그러냐면 상장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상장 폐지를 할지 상장 유지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다 주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된 섹터로는 크게 두 가지 섹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실적 호조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제는 좀 식겁했죠. 근데 결국은 오늘은 또 이제 시장 코스피 턴어라운드 하면서 강하게 갔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지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한국 컴퓨터라든지 20% 정도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홈캐스트, 오랜만에 듣죠, 그죠? 홈캐스트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코론 글로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실적주라는 거예요.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늘 좀 눈여겨볼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19 이후에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뭐 요즘에 그 트로트에서도 요즘에 그 뭐죠? 민요랑 뭐 팝이랑 엮어서 하는 뭐 범에 관련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증가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요즘에 그 마스크 중에서도 그 도깨비 문양 마스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외국에서 절판위에 팔 정도로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뉴라든지 팬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엔소프트 이런 종목들 좀 갔는데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이제 팬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그 넷플릭스가 요즘에 이제 대세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을 못 가니까 온라인 영화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등 드라마 공급 채널이 대폭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실적 기대 구간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특히 이제 엔터주의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넷플릭스 이런 어떤 그 엔터주들은 결국은 연예인들한테 의존하다면 한 개인의 의존형이 돼버리면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 리스크가 크거든요. 근데 팬엔터테인먼트 같은 작가 군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수의 스타 작가가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IP 재생 기대감이 있어서 타 종목에 대비 또 주가 반등도 좋고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은 실적주라든지 혹은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상승 매기세를 만들어가면서 시장 자체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방법은요. 핸드폰 카메라로요. 저기 지금 앞에 하단입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딱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또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매주 1월마다 제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매주 일요일 날 1시간 정도 제가 방송을 하니까 이데일리 맵입니다. 또 지도를 잘 찾아야 되듯이 종목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데일리 맵에 참고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그리고 오늘 3월 바로 직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이번 시장을 이겨낼지 또 함께하는 부분은 우리 은별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정말 중요한 목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봄이 빠르게 찾아온 것처럼 얼어붙은 여러분들의 계좌도 빠르게 녹길 바라면서 오늘 1시간 동안 황주변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훈풍을 불어드리겠습니다. 내 계좌 빠르게 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상담 역시 가능한데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도너리 BFP 황주면 대표님께서 발빠른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오늘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황주면 대표님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내 계좌를 내가 공부해서 지키고 싶다.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저희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황주면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다양한 꿀팁들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또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6시부터 저희가 1부가 시작이 되고요. 잠시 후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2부가 시작된다는 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서로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많은 글들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은별 씨 미모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또 빨간색, 그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죠. 예, 장대 양봉색이라고 그러는데 또 은별 씨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글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시청자님들 항상 그 종목, 특히 오늘은 뭐 다양한 종목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일기획도 있고 제주은행도 있고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예, 제가 시간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예, 지금 그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전화를 주실 때나 이럴 때 항상 좀 잘 또 소개받으실 수 있고 또 내용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관련된 종목들과 또 이슈들 같이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일심 바이오 8,000원에 40%요. 8,000원에 40%. 네. 뭐 유신바이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친구가 그 백신에 관련된 거라고 그거 들어오면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지니까 조금 가슴도 아프고. 네, 잠도 안 와요. 아, 그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괴로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즐거운 거일 수도 네. 있지만 또 여기로 됐을 때 참 괴로운 거가 또 주식인데요. 지금 일신바이오가 네네. 무슨 업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혈액 같은 경우나 약품들 있잖아요. 그걸 네네. 저장하는 초저온 냉장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고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결국 냉장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그 냉장고 니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한 2,7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000원이면 네. 여기서 한 지금 한 30% 정도 더 가야지 이제 지금 8,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적정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한 3,500억에 4,000억 정도의 가치가 회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좀 고평가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 정도면요. 다만 네. 차트상으로 네네. 보게 되면 아직 수급이 안 나갔습니다. 다. 그러니까 아, 네. 수급이 안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본전에 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초저온 냉장고 이거 니즈가 계속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거지만 8,000원 정도 되면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네. 좀 많이 내려오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8,000원까지는 갈 수 있나요? 네, 8,000원은 수급이 아직은 이탈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8,000원까지. 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우리가 본전 목자고 그 주식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게요. 아니, 근데 여기서 더 물을 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비중이 40%시니까 더 물을 안 네.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네.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000원의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네네. 굳이 손절 라인을 좀 드린다면은 한 5,800원 정도 드릴 것 같은데 쉽지 네네. 않은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8,000원 됐을 때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백신의 놀이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번 주부터. 네네. 네, 그러면서 네네. 다시 한번 니즈가 있고 이슈 나오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원사이클은 지났기 때문에 꼭 매도하는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 투자 되시고 또 오늘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중을 40%나 묵직하게 실으셨는데 꼭 네.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이성자님.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응원이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함께 시청자님께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응원의 의미로 시청자님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은별 씨 돌려주세요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을 돌려볼게요. 이쁜 은별 씨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돌려볼게요. 아, 여기 앞에도 이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마음을 사심을 더 가득 담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 당첨이 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사심이 통한 것 같은데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갈 예정이에요. 다음 주쯤에 가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이쁜 은별 씨 화이팅. 네, 시청자님도 화이팅.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물론이고요. 문자도 열려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준영 대표님께서 상담을 하시고 나면 제가 선물 팡팡 시간에 돌림판을 힘차게 돌린 다음에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황준영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에 황준영 대표님의 성함을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님 언제나 좋은 선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그 좋은 선물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가장 큰 선물은 수익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은 다 가치를 넘어서는 수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앞서서 종목 매수가 비중을 안 쓰시고 그냥 종목만 써주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종목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 지금 유튜브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예,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개인 투자분들 뭐 많은 종목들이 진짜 오늘 다양하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종목들이 뭐 써니전자부터 시작해서 다 종목들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참 어렵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섹터가 워낙 분산돼 있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 구간일 때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문의가 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좀 더 기준 잘 잡고요. 그리고 정말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주도한다. 아닌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그 아직 저녁 안 드셨나 봐요. 아,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딱 저녁 시간대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좀 배부른 어떤 전략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태원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이요. 6,470원. 네. 30%요. 6,470원에 30%. 예. 이 종목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뭐 방송 보고 그냥 샀어요. 혹시 세원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세요? 예, 네, 뭐 전기차 여기. 관련해서 투각받는 네, 기업이죠. 네, 네, 세원 최대주주는 이제 IA 네트워크스고요. 최근에 이제 네. 루시드 모터스라고 미국에서 전기차 네. 상장 이슈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예. 관련된 종목이고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예. 이 종목은요 예. 나중엔 배부른 종목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제 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좀 배고픈 종목이 있고 배부른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좀 예. 앞으로 시장 성장성 풍부하고요. 회사 자체도 예. 워낙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 예.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날 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저번 날 이게 계속 그저 사고 나서 내리가더니 네. 내리가서나 5천 원대 맴돌아서나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상한가 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기대하니까 네. 또 빠지니까 또 이게 또 서운하고요. 그죠? 네. 상한가 쳤는데 그냥 그래서 다음 날 지켜봤더니 아침이 조금 오르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산 것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시청자님 이 종목은요 제가 볼 때는 한 9천 원까지 다시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좀 조금 기다리시면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목표가는 예. 9천 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예. 조금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서 사실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더 속 편하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예, 목표가는 9천 원 제시드리고 손절 라인은 뭐 5,500원 제시드리는데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근데 5,500원 손절 라인 드리고 네, 목표가 9천 원 드리니까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꼭 배부른 수익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자 되시고요. 오늘도 좋은 선물 예.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상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은 괜찮으세요? 네, 좋았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또 들쑥날쑥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네.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음 편히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전문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네, 이제 시청자님의 편안한 마음에 제가 또 기쁨을 한 스푼 얹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상담 감사합니다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상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과연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선물로 보답을 드리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치킨이 당첨됐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아, 예. 저희가 치킨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쯤에 문자로 갈 테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종목상담 119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들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해결도 빠르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알찬 시간, 알찬 이 방송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까지 함께 얻어갈 수 있다는 거, 신청하시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네, 지금 치킨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 저녁을 일부러 안 먹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호흡이 저는 좀 돼서 먹고 하면 이게 좀 피곤하니까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배고프네요. 아마 시청자님들도 많이 배고프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대신에 배부른 주식 방송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참고 제 방송을 보시는 만큼 식사하시며 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정말 좀 다양한 얘기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도움될 만한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계속해서 좀 연락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쭉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비폭 교재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네요. 아, 많이 전화 주시고 있어서 그런데 꼭 또 통화 될 거니까요. 많은 분들도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바이오시스부터 시작해서 뭐 본방사수 이슈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 종목상담일기가 가장 그 기본은 119잖아요. 긴급할 때 전화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긴급한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예, 또 풀어드리는 시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 함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만도 64,000원에 20%. 아, 만도고요. 24,000원에 네. 20%. 아니, 64,000원. 아, 64,000원에 20%. 아, 축하합니다 할 뻔했습니다. 64,000원. 그 만도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항상 반났다가 좀 내려가면 살까 하고 오늘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장기를 보고 샀는데 잘 산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대한민국 차 참 잘 나가죠. 예전이랑 다르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유명 미국 유명인이 대한민국 그 자동차 GV80이라고 그 차를 네. 타고 있다가 안전했다 뭐 이런 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지금 미국의 유명 인사였는데 지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네. 최근에 또 이제 한국 차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는 이제 현대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거래소 종목이기도 하고 제 영업활동연금으로도 좋고요. 자본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30% 정도 여력은 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18,000원 붙이면은 한 82,000원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정고 자리가 지금 89,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82,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손절 라인은 58,000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세 네. 좋거든요. 시세 좋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2,000원에 또 매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의 체력이 변했습니다. 체력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대신에 시청자님이 좀 종목이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네네. 좀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시청자님 우리 좋은 선물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시청자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네. 선물 함께 하세요. 네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네,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아유, 너무 매일 이뻐요. 매일 보고 있어요. 어머나,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죠. 6시부터 7시. 이제 또 2시간으로 늘어났으니까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자님. 6개월 만에 걸린 거예요. 아, 정말요. 저희 방송 네.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도 저희 인연이잖아요, 시청자님. 그쵸?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는 또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은별 씨,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별 씨, 사랑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저도요. 과연 어떤 선물이 시청자님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는데 치킨 한 마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시청자님. 아우,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네네. 다음 주에 선물 가니까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의 가득 어린 이런 사랑과 함께 저희 종목상담 119가 정말 한 해 한 해 이렇게 행복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돌림판 시간까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교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님들이 항상 즐거운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로 샵 3772하고 황주명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또 함께 참여하는 방법 있고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QR코드로 카메라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마른 기침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게 소통하는 방송 이게 좋네요.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타이거 우즈 아닌가요? 이렇게 이찬희님께서 지금 글 올려주셨는데 맞네요. 아까 그 외국 인사가 타이거 우즈네요. 시원님, 이찬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쭉 보니까 또 이런 배부른 주식 방송 이런 내용도 좋네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 또 종목 문의를 또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또 제가 소통 많이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또 바로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됩니까? 포스코 케미칼. 아, 포스코 케미칼. 네. 네, 13만 5,500원. 네. 80%요. 13만 5,500원 비중 80%요? 네. 수익 중이시네요, 그래도요. 네네. 이 종목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쪽에 회사 쪽에 일하고 있거든요. 아, 포스코 케미칼 다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 관계사. 네. 네. 포스코 케미칼 아시다시피 좋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그거 아세요? 포스코 테마가 있는 거? 그 포스트 코로나의 갈 종목은 뭐냐? 포스코 그룹주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네네. 포스코 강판도 잘 가고 포스코 엠텍도 잘 가고 포스코 케미칼도 잘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 포스코 케미칼 중에 어떤 게 가장 매력적으로 좀 생각이 되셨어요? 이거 지금 그 공장 증설하는 것 때문에 네네. 캐파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놔둬보려고 하는데 네. 네, 시청자님이 더 다른 내용은 일급 정보라 안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포스코케미칼 보시게 되면 네. 응급제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대한민국의 양극재 기업은 참 많았어요. 참 많고 그런데 이제 응급제 같은 경우는 거의 포스코케미칼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다 들어가는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현재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제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있고 2차전지 카파와 함께 충분히 상승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총이 한 12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 SDI가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아직도 한 20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20조면은 한 50에서 60% 정도 상승을 하면 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16만 2,500원인데 좀 보수적으로 갖고 8만 원 더 잡으면 한 2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이게 단기는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갈 땐 잘 가지만 또 쉴 땐 또 많이 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을 좀 두고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본전 손절 잡으시면은 아마 손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목표가 네. 25만 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는 좀 전량 매도 이건. 그럼 25만 원이 거의 100% 수익 되시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정도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청자님 좋은 선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좋은 선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포스코 케미칼 만약에 목표가 도달해서 100% 수익 나면 뭐 하실 거예요? 집이요. 수줍음이 많으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텔레파시로 잘 받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돌림 반토 이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께서 네. 조금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서 깔끔하게 구호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 반토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80% 비중을 실은 만큼 수익 극대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응원의 메신입니다, 시청자님.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셔야지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하나, 둘, 셋! 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저랑 너무 잘 통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다위. 아, 지셨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많이 나실 거니까요. 맛있게 맛있는 거 잘 사드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2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구마구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교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황주면 대표님의 성함이 들어가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교재도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상담 119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1부와 2부로 2시간 연속 방송이 되는데요. 지금 6시에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7시 2부에서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이 종목상담 119를 함께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7시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종목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좀 119처럼 다 그 제가 영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많은 부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좀 불난 종목들, 좀 위급한 종목들 먼저 좀 봐드릴게요. 오늘은 KM이라는 종목을 문자로 240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비중은 5% 12,800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KM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 사실은 주가가 상승했던 거죠. 방호복이라든지 뭐 마스크 관련된 섹터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모멘텀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과정보다는 손절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봐서 지금 현재 상황에 손절 쪽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의 정리 의견으로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은 지금 신성 ENG라는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신성 ENG 보겠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도 983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800원 20%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신성 ENG 최근에 이제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신성 그룹들은 태양광 쪽이랑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한 것 같습니다. 553원부터 4,400원까지 10배 갔잖아요. 그죠? 10배 간 종목은 더 이상 뭐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아쉽지만 이건 비중 20%라서 조금 더 부담이 되시긴 할 텐데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매도하시고 예,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갈 만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숨 쉬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쭉 보니까요. 박슬투님, 슬기로운 투자 이렇게 해서 슬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좀 부진하고 그 자리에서 좀 횡보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힘들 것 같습니다. 24,150원, 비중 10%.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비중 10%인데 3만 원까지 보고 있는 대응 전략 드려요. 목표가 잘 잡으셨네요. 제가 볼 때도 한 29,000원, 3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부담 없는 그 목표가인 것 같고요. 다만 종목 자체가 느려요. 한국전력이 기본적으로 빨리 갔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전력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뭐 가스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전력 뭐 수소차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전기차 모멘텀도 될 수 있겠죠. 가스공사 이제 수소차 모멘텀이고 전력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모멘텀이 되는 건데 어쨌든간 전력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는 기관 수급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좀 길게 보시면서요. 한 3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긴 흐름상에서 수익 보시는 전략. 손절 라인은 뭐 2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3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함께 봐드렸는데요. 또 우리 은배 씨와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문자 상담부터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담을 받으신 2402번인 KM 상담을 받으셨고요. 지금 상담을 좀 알차게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하나, 둘, 비중이 5% 굉장히 가볍게 실으셨는데 그래도 단 1%라도 수익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에 돌려봤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서 멈추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서 지금 돌림판이 멈췄는데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쯤에 문자로 선물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9839번님 신성 ENG 상담을 받으셨고요. 제가 이 기사를 몰아서 바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종목교체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치킨이 당첨되셨기 때문에 치킨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맛있게 드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박슬투님이십니다. 슬기로운 투자의 줄임말인 것 같고요. 한국전력을 상담받으셨는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자자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박슬수님 6시 1부부터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치킨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오늘 치킨 풍년이네요, 여러분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목표했던 3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으니까 장중에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을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한 시간 너무 짧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6시 1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 7시에는 2부가 시작됩니다. 7시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중한 투자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부분 기억하신 다음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정말 정말 중요한 금요일장,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황지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 지금 올려주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못 드린 점은 또 우리 2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일 금요일도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또 오래현진 팀장님도 잘 해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매주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요. 강연회를 합니다. 예, 무료 강연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8시니까요. 특히 제가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트렌드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먼저 보게 되면 성호테크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호테크론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바로 그냥 급등을 했죠. 금요일날 한 9%까지도 상승을 하고 7.88%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저평가 종목이라 그래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였고요. PBR 1, 유보율 1000% 이하. 이런 것도 굉장히 1000% 이상. 현금 흐름 약 100억의 저평가주인데 이런 얘기 드렸어요.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다음에 LG화학, 심탱, 혜성 SDS가 주요 고객사다. 든든한 100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면, 그러니까 가장 핫할 때 부품을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좀 봐야 될 종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어요. 모바일 리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평가됐지만 덜 간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는데 모바일 리더도 주봉으로 보게 된 바닥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판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금융, 증권, 보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다날이 잘 갔잖아요. 그죠? 요즘 다날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이제 문의 주셔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 다날에 투자하면 다 날린다라고 했대요.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잘 가니까 또 다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날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결제주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주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다 뭐 언택트 시대를 맞았잖아요. 그죠? 화폐보다는 언택트 시대의 흐름으로 좀 맞이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섹터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리더도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평가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소프트라는 회사의 지분을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송금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내를 뛰어넘어서 뭐 해외 송금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3, 4월 죽음의 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음의 달인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보고서 나오는 시즌이에요. 감사보고서 나올 때는 영업이익이 개별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개년도는 흑자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다. 왜냐면 지금은 진짜 재무제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타 종목에 비해서 주봉인데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바닥에서 다시 윗꼬리 잡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해요. 지금 사서 크게 손해볼 만한 일은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주가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수 단가는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한 2만 400원 이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윗꼬리가 좀 다 달리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수급이 또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2만 4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더 볼 수도 있는데 다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2만 5천 원의 저항이 조금 보여요. 그죠? 그래서 한 2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워낙 좀 바닥 구간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종목 자체 상승률도 좀 적었죠. 한 두 배 정도 상승밖에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번에 사이클적으로 좀 붙었던 종목들은 네 배까지 상승했으면 50%밖에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만한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모바일 리더 가격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키워드로 하면 지금 똑같은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평가 종목을 보셔야 돼요. 저평가라는 것은 덜 오른 종목입니다. 예전에 CGN이 2만 원, 3만 원 할 때, 15,000 원 할 때는 그때 가장 저평가 종목이었죠. 그리고 몇십만 원이 갔잖아요. 그죠? 결국 저평가 종목이면은 시장에서는 두각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바일 리더라든지 근데 이제 그 저평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트렌드를 타야 됩니다. 왜? 시장은 결국은 인기 싸움인데 인기가 다시 불어서 돌아오려면 시장에 두각받을 수 있고 인기 있는 종목. 제가 그래서 그때 BBIG 말씀이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건 인터넷 시즌이잖아요. 그죠? 그런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 그리고 시장의 트렌디한 종목 보시게 되면 아마 시장 수익 대비 훨씬 더 좋은 수익 그리고 또 리스크 없는 항상 주식은 벌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함께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더 듣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셔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핸드폰 카메라 QR코드 보이시죠? 거기 띡 찍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하는 부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또 강연에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맵입니다. 이데일리 지도죠. 이데일리 맵에서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또 무료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크로징은 우리 은별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얼어붙었던 계좌,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조금은 녹아지셨나요? 오늘 종목 상담만큼이나 교재 신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5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게 그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셨는데 문자를 안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재를 발송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성함 그리고 주소 꼭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1시간 짧게
알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내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1부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준현 대표님과 함께했다면 잠시 후 7시 2부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녹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내 계좌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 잠시 후 7시 저희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잠시 후에 만날게요. 안녕!